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자 이루편이라고 하는 챕터에 주공이라고 하는 공자도 존중한 분이시죠. 노나라 건설자십니다. 앞서 선왕들 요순, 우탕 이렇게 문무 이렇게 나갑니다. 도통론적으로. 그래서 앞대 위대한 선왕들의 정치적 이력 이것들을 깊이 겸하여 생각하시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전에 대한 공부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들이 베풀으셨던 시정 지침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인선에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리고 힘든 사람들부터 먼저 정치를 베푼다든지, 시혜를 베푼다든지, 이런 정치적 이력들을 어떻게 잘 헤아려가지고 시대에 썼다는 거죠. 썼는데, 이 다음부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대에 위대한 모범되는 군주들이 행했던 정치로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맹자가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정치 현장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문제 매뉴얼대로 착착착 된다면 정치가 아닌 건 행정이겠죠. 매뉴얼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사에 대한 해석 혹은 앞서 한 이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정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는 뭐라고 주공이 표현하냐면 앙이사지 야이게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러러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낮밤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난데없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툭툭 불거지는 곳이니까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곧 일어날 일들을 미세한 것에서 장기적으로 터져나올 것을 미리 포착하고 또 난데없이 터지는 정치 사건들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디스커션하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 혹은 그 방안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행이 득지 좌이 대단 그랬어요. 다행히 그 방책을 얻었다면은 이분이 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새벽 되기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난데없이 터져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토의하고 하늘을 우러러 며칠 몇 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해결책을 하나 얻게 된다면 이걸 시행하려고 새벽대기를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몸받침, 헌신 그리고 생각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아주 밀착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자면은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또 미국과의 문제, 그다음 북한과의 문제, 4대 강국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혹은 나아갈 길을 여태까지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개해 나갈 적에 갖춰야 될 정치가의 덕목 혹은 리더십이 정체가 아닌가.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전후 좌우 조망하면서 그리고 주변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심스럽게 새벽대기를 기다려서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이 맹자가 제시하는 보편적 정치가의 자세가 아닌가. 또 하나 그보다 청유가 좀 낫습니다만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맹이라고 하는 춘추시대 때에 아주 큰 대국의 재상이 있습니다.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해요. 조맹이 준 벼슬을 조맹이 회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입맞춰서 해나가는 밑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혹은 정치 지망생들에 대해서 하는 맹자의 어떤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인작, 천작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만든 벼슬을 쫓지 말고 하늘이 준 벼슬, 곧 내 본인이 갖고 있는 성선이죠. 본인의
도덕성을 돌이켜서 살펴라라고 하는 맹자 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바깥의 권력자, 그러니까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외부에 목매지 마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본성이 명하는 대로 그 의식하면서 평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 정치가들이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조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